그 이제 알두이노에 코드를 업로드를 할 건데요. 그 지난번에 마이크로 컨트롤러 배웠을 때랑 세팅이 살짝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툴에 들어가셔서 우리가 지난번엔 알두이노 우노를 사용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알두이노 나노로 설정을 해야 되고요. 알두이노 나노를 설정을 하게 되면 아래 이제 프로세서라는 항목이 새로 뜹니다. 그러면 알두이노 328P냐, 올더냐, 알두이노 엔메가 168이냐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저희는 328P 핀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328P를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 포트는 여러분이 그 생기는 요 알두이노 9인데 여러분들 아마 이 알두이노 우노라고 돼 있을 수도 있는데요. 요거 그냥 사용하시면 요거는 됩니다. 그래서 요게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보드는 나노, 프로세서는 328P, 그리고 포트는 다시 우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로드를 하게 되면 처음에 이제 컴파일 중이라는 프로세스가 나오고 이제 업로딩이라고 나오면서 이제 완료가 잘될 겁니다.